여러분, 오늘 지어볼 건축은 제가 새롭게 시작할 콘텐츠의 주인공들이 살 샌미슈노 아파트인데요. 총 4명의 여심이 거주를 할 예정이고, 샌미슈노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하나를 좀 리모델링을 예쁘게 해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2개의 아파트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미리 좀 보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향신료 시장, 여기에 있는 라쏘야 가족이 사는 이 부지, 여기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안에 보면은 여기 아니면은 패션거리에 있는 젠뷰 아파트 701호, 여기 원래 사실 여기 701호에는 이 친구들 있죠, 전설의 노래방 가수들, 이 친구들이 원래 여기에 사는데, 제가 예전에 패션 디자이너 플레이 할 때 회사로 이 부지를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일단 이쪽으로 옮겨놓고 여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비워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개 중에 고민입니다. 여기랑 여기. 근데 여기는 이제 2층이거든요.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가 2층 복층집인데, 와, 그래서 고민돼요. 어디를 할지. 여기는 이제 여기가 원래 릴리플레이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다 보셨다는 전제 하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원래 릴리 회사였거든요? 근데 여기 앞집 일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메인 공간이고요. 여기 이렇게 통창이 크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 이쪽에 주방.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조그만 복도가 있고 방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하나 있고 여기에 베란다. 아, 여기가 좋네? 딱 이렇게 보니까 뭔가 진짜 딱 이렇게 방도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딱 4명 살기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케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여기로 하겠습니다. 젠뷰 701호, 저도 여기 마음에 들어요. 일단 집이 화사해. 느낌이 확실히 높아서 그런가? 확실히 높아가지고, 높고 창문도 뻥뻥 뚫려 있어서 그런가 봐. 자자자, 일단 메인 공간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예전에도 여기 집도 리모델링 하고 그랬었었는데, 그건 아마 유튜브 같은 데 올리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 1층 싹 비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들 그거 아시죠? 이제 샌미슈노 이거 창문이 그냥 다 바꿀 수 있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할 수 있어. 통창은 이게 예뻐. 시원하게 흰색으로 쫙 달아주고, 문도 바꾸고 싶거든요. 아, 문도 이거 부박사이로 바꿀까? 이거 저번에도 바꿨었었는데. 아파트 문 변경하는 방법, 준비물, 부박사이. 아,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각오. 아니 여러분, 아파트 문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냥 발로 차면 부서지겠어, 그쵸? 그래서 아파트 문을 좀 바꿔볼 건데,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부박사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부박사이 전문가의 손, 손님들 손 좀 빌려주세요. 높! 아닙니다! 자, 지금 아라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닙니다. 금손님들 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키보드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부박사이로 문을 이쪽으로 할 건데, 문을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하나 앞에다가 문을 만든 다음에 문을 일로 밀어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벽을 하나를 쳐주세요. 저는 요거가 현관문 느낌이 나서 요걸로 할게요. 이렇게 벽에다가 달아주신 다음에, 자, 이제 Shift T 누르면은 이제 부박사이가 켜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이 한 칸이 가야 되잖아. 그러면 위치 변경 누르고, 여러분 여기가 X인가? 1, 0 맞지? 1, 0 맞죠? 맞죠?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위치 변경을 누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려면은 마이너스 1을 눌러야 되잖아요. 아, Alt 누르고 옮기면 되는구나.
아, 그 방법을 쓸까 그러면? 자, 이제 조금 조금씩 문을 움직이려면은 Alt를 잡고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lt를 잡고 문을 옮깁니다. 조금씩 보시면서 딱 맞을 때까지 약간 오른쪽으로. 저 편지함이 있으니까 됐어. 문 지금 잘 잡혔고요. 이제 얘를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잡아. 그 다음에 뒤로 빼. 어우, 너무 좀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잡으면 이제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거 부박사에 꺼주시고 얘는 이제 딜리트 눌러가지고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벽 삭제하면 완성! 개쉽죠? 아, 우편함이 딱 붙은 게 또 살짝 킹받으신다고. 그러면 뭐 옮김 되지? 또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돼. 살살살. 자, 이제 안 킹받으시죠? 편안하시죠, 이제? 짠! 이렇게 하면 아주 예쁜 현관 완성입니다. 짠! 오늘은 좀 슉슉 꾸밀게요. 제가 혼자 하듯이. 오늘도 나온 그 발언. 슉슉. 어? 이거 좀 예쁘다? 좋았어. 나쁘지 않구만. 그리고 친구들이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거실 공간? 거실은 TV가 아무래도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통창을 뚫어버렸으니까.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오랜 친구 소파? 우와, 여러분 이거 되게 예쁘다. 이런 게 있네? 이거 이 메인에 있는 오렌지 색깔이 되게 안 예뻐서 좀 많이 안 썼는데 이런 색깔 있네요? 이렇게 위에 러그 같은 것도 깔려있고 되게 예쁘다. 아, 근데 여기 구조가 좀 아 별론데. 이쪽에다 이렇게 하고 싶어. 통창 좀 뺄까, 이쪽을?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여러분? 여기만 있어도 괜찮죠? 이것도 안정적이야. 나쁘지 않아. 오히려 다 이렇게 안 돼 있어도 요 정도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자. 좋았어. 아, 또 이거 놔야 되나? 야, 저 치토스님들 나 이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좀 민망할 지경이야.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 해볼까? 안 예쁜데? 오! 이런 이거 괜찮은데요? 러그를 이걸 깔 줄 아셨겠죠, 제가? 이 생리대 러그를 깔 것 같았나요? 아닙니다. 전 그렇게 매번 쓰는 것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딴 거 쓸 거거든요? 오, 이거 예쁘다. 이거 뭐야? 이런 게 있네? 이게 어디 거죠? 믿음직한 러그? 하이스쿨? 아, 하이스쿨 러그다. 이거 되게 예쁜데요? 스와치 좀 은은한 것도 많고 이래서 예쁘다. 와, 이런 것도 좀 과감하고 멋지긴 하지만 난 못 써. 난 요런 색 쓸래. 무난한 거. 따뜻한 느낌 나게. 그리고 거실에 이제 요런 스피커 놓으시려면 꼭 그 모드를 같이 써야 돼요. 뭔지 아시나요? 자유의지로 춤추는 거 막는 모드. 그거를 하면 이제 거실에다가 스피커를 두셔도 됩니다.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 두지 마세요. 그 모드 없으시면은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치타님이라면은 통창 뚫으셔야죠? 제가 그렇게 뻔한 사람 같나요? 아니에요. 다른 거 할 건데요? 저 이거 할 건데요? 술란이 창문? 냅다. 너무 말도 안 되고. 여기는 식당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실에다가 식당을 뺄 수 없어서 여기에서 이제 밥 먹고 하는 공간이 되도록 무식 놓겠습니다. 무식. 무난한 식탁. 여러 가지 방석을 이렇게 색깔별로 고수스럽게? 아니, 저렇게 말하니까 되게 놀리는 것 같은데? 여러 색 배합 권법을 쓰다니, 한치타. 좀 고수들만 쓴다는 이 여러 가지 색깔 권법 아무나 못해, 이거. 짠! 진짜 찐 고수는 여기 끝에를 이렇게 요걸 한다고? 근데 너무 귀여운 게 이거
초보분들은 진짜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저번에 어떤 분이 이거 무슨 모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아 모드 아니라고. 근데 진짜 모를 수 있지 사실. 건축 많이 안 해봤으면. 약간 녹색으로 해볼까? 이번엔? 너무 과감하게? 나 너무 맨날 화이트만 쓰잖아. 아 잠깐만 거무죽죽해졌다고요? 아 근데 그거 거무죽죽이란 단어는 좀 약간 부정적이게 느껴지는데? 아씨 다시 바꿔 화이트로. 아 이걸로 할래. 저 거무죽죽이라고 한 거 조금 저 죽죽이란 단어가 좀 싫네요. 여러분 골라주세요. 봐봐요. 자 이게 1번. 이게 1번. 여기 요거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거. 그리고 아 저기요 하지도 않았는데 뭔 3번이에요. 장난하세요? 아 보시라고요 일단. 이거 2번. 작은 거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 벽에 선반만 놓자고. 미친? 그럴까? 괜찮은 생각인데? 다세대팩 그거 예쁜 거 뭔지 알아요. 한번 보자. 이거 요거 요걸로 또 다 채울 순 없잖아요. 또 어? 겨울팩?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어? 이거 뭐야? 완전 비슷한데? 어? 그쵸? 이거 좀 비슷하다. 색깔이 그냥 똑같아 아예. 어? 아 이것도 진짜. 아 이거 여러분 요거 세 개 섞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만 요렇게 봐도 이거 약간 세트 같지 않아요? 요런 식으로 막 하면은? 우와! 예쁜데? 어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 오 다른 소품으로 같은 모양 부분 가리면 그거 아이디어 되게 괜찮다. 요런 병 같은 거가 너무 딱 보이니까 요런 데다가 화분을 둔다거나 아니면 뭐 냄비 같은 거 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다른 느낌 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지금 짜잘 타임에 할게요. 지금은 슉슉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슉슉 타임에는 일단 아이템들을 슉슉 놓고요. 그 짜잘 타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짜잘 타임 슉슉 타임 짜잘 타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거실 아니 1층 일단 대충 요 정도로 꾸며놨고 2층도 일단 있는 거 싹 비울게요. 바쁘셔. 새로 한번 해보자. 다른 느낌 나게. 방은 두 명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렇게 해버릴까? 완전 다른 집 같아. 이렇게 하고 문을 하나씩 넣어. 이렇게 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때요? 어 맞아 고수처럼 문 숨기기. 이것도 고수 치토스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냥 냅다 여기다 딱 달아버리는 것보다 하나 파서 넣거나 안 보이게 해서 넣거나 하면은 이게 약간 좀 있어 보일 수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고수인 척을 살짝 해봤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화장실은 두 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이 이렇게 그리고 좋은 생각 왔어. 그리고 여기에 세탁실 딱인데? 좋다 세탁실을 하나를 만들고 싶긴 했거든요? 어머 여기 화장실인데 이런 창문 있으면 안 되니까 없애고 그러네 베란다 어떻게 가냐? 여기에 베란다만을 위한 복도를 뚫으면 너무 옹졸하려나? 아 다용도실이랑 화장실을 바꾸자고요 위치를. 아니면 다용도실 통해서 나가는 건 어때요? 왜냐면 다용도실이라는 게 진짜로 뭐 짐 보관하고 창고 같은 곳인데 베란다로 나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우와 빛 들어오는 거 봐. 이게 이렇게 예쁜 아파트인데 이상한 거 달아놔가지고 그쵸?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요렇게 달리는 것보다 요렇게 달리는 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기역자로? 그러면 두 개를 뚫지 뭐. 여기도 아 이쪽에 여기는 베란다 있어서 여기 가운데 두 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에 커튼 쫙 달아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여기는 약간 욕조 있고 좀 큰 화장실로 하고 여기는 작은 화장실? 그렇게 하면 되려나? 아, 화장실 노잼이니까 빨리 슉슉슉 할게요. 왜요? 왜 웃어요? 슉슉슉. 진짜 할 수 있어, 슉슉.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슉슉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비데 있는 변기. 아, 같이 목욕할 수 있게 두 개를 놓자고? 아, 그 무슨 스파샵처럼? 아, 왜 되지도 않아? 요런 느낌 어떠십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둘이. 어차피 넓은데. 그쵸? 어, 근데 나는 솔직히 좋을 것 같은데? 친구랑 만약에 같이 사는데 이렇게 있으면 나 좋을 것 같아. 아, 너무 신박하지만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어. 약간 괜찮긴 하다. 아, 근데 잠깐만, 이거를 생각 못했네. 여기다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것도 나쁘지 않네. 어, 이게 낫다. 이게 뭔가 더 안정적이야. 난 이게 왜 이렇게 예쁘지? 이 벽지? 마법팩 벽지? 그리고 어, 요렇게 2 곱하기 2에다가 낑겨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낑겨넣는 방법은 이제 변기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나 이거 사용하면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맞대서 두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고 여기다 놔야겠다. 여기다 두고 여기는 세면대. 어? 아니면 잠깐만, 걔 고수처럼 꼭 그것만 고집할 필요 없이 이런 거 어때요? 별론가? 괜찮아요? 진짜? 진짜 오가 진짜 괜찮은 오후에 아니면 그냥 어 잘했네. 어, 대각선도 한번 써봤네. 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오지? 정말 괜찮음의 오? 됐다. 여러분 이제 살짝 짜잘 타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큰 것들 위주로 놨고 약간 작은 좀 소품들 같은 거를 좀 다 빼놔가지고 넣어볼게요. 이거 예쁘다. 이거 치우고 얘 놔야지. 라디에이터도 진짜 써볼까요? 이거 진짜 외국집 가면 그냥 냅다 있는데. 아, 또 이거 양쪽에 이렇게 걸어두니까 또 TV를 이번엔 정말 이걸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안 되겠어. 못 참겠어. 그리고 얘를 이걸로 하자, 여러분. 아, 또 이거, 또 이거 모던 럭셔리 리뷰 리뷰집 되고 있잖아. 아, 아 선반. 아니야, 참아, 참아.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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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아, 내 손이 막 마음대로 움직여. 아씨, 어쩔 수 없나, 이거? 아, 진짜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너무. 아니야. 꺼져. 얜 요걸로 할래요. 잠깐만, 일단 그러면 여기에다 뭐 둘까, 여러분? 여기에 내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약간 이런 거 놔서. 맞아요, 맞아요. 노트북으로 업무 보고 막 이런 공간? 이것도 진짜 철저히 그 약간 찍었을 때 예쁜 구도를 생각해가지고 생각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봐, 통창. 그리고 의자도 약간 고수처럼 실제로 여기에 한 명만 앉았으면 좋겠거든요? 둘이 안 앉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아 맞습니다, 또 그 기술 쓰려고요. 자,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이게 무조건 여기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얘를 삐뚤어 놓고 싶다, 의자를 삐뚤어 스킬을 쓰고 싶다 하면은 여기를 채워놔야 돼. 일단 다 채웠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아무렇게나 놓을 수 있거든요, Alt 누르면은. 그래서 여기다 놓고 얘를 삐뚤어 놔. 짠. 그러면 이제 이게 장식이 되는 거야. 어때요? 멋지죠? 그래서 이제 요 테이블은 여기밖에 못 써. 여기 노트북 자리. 그리고 여기에 노트북은, 아
시스템 내가 유일하게 쓰는 요거 둘까? 이거 좋죠. 저도 CC 웬만하면 안 쓰는데 요 컴퓨터 CC는 리치 가족에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아 잠깐만 여러분, 그리고 나 지금 뭔가 딱 드는 생각이, 이거 러그를 조금 어두운 색으로 탁 눌러주면은 뭔가 전체적으로 괜찮아질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색깔이 다 너무 베이지랑 약간 뜨는 색깔만 있는 것 같아 라고 멋진 척 한번 해보면서. 오 진짜? 오 초록색 반응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쵸, 그 주황색보다 이게 좀 낫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신발장 같은 걸 좀 하고 싶단 말이지? 아 잠깐만, 그 스킬? 아 그 스킬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됐다, 형광같이 됐다. 헉! 이거다 나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어. 엥? 이거 이름이 화이트 릴리 옷장이네? 나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지 않나? 어? 이거 귀여운데? 이런 감성? 뭐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부터 플레이를 해서 제가 집을 만들면 항상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신발을 꼭 이렇게 해야지 뭔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이얼 좋아, 내가 딱 원하던 느낌 쓰대로 가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게 아까 치토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요거가 예뻐서 썼는데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되니까 약간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부박 사이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있냐 뭐 이런 거를 올려가지고 이 냄비를 가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뭐 하다 이상해지면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오! 이런 게 있어? 그저 믿음직한 금속 냄비?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잘 가려지겠는데? 는 장난이고 이거를, 아 이거를 올리려면 이 밑에를 다 채워야 되잖아 그쵸? 아니다 채우지 말고 얘를 빼. 그리고 이거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조금 내려봐. 마이너스 0.02. 아, 너무 소심했고 마이너스 0.08. 크기를 한 0 아니다 1.2. 어우 애매해. 약간 MS 1.3. 오 어때 여러분, 이거 어때요? 괜찮죠? 약간만 내리면 되겠다. 오 이거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네. 아하, 오 이거 검정색 말고 다른 색깔 해도 괜찮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되게 다른 그거 같거든요? 완전 나 고수인데? 그리고 나 지금 약간 욕심났어 여러분. 이거 이 풀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 풀 내려오는 게 이 똑같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풀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기다 넣어볼까? 아 근데 이게 잘 될까? 요렇게 해서 요거를 약간만 내리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위에 올려두면은 가려지지 않을까? 요거가? 그쵸? 좀 이상한데? 이상해. 아이고 이게 조금 너무 내려오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 천재! 진짜 천재! 그걸 또 가림 된다! 어 천재 진짜 으이구 이 천재야. 아 진짜 저 천재 어떡해?